아니 몇 킬로예요? 293킬로입니다. 와. 괜찮아요? 처음 도전하는 겁니다. 아 무리하지 마시고 평소에 이렇게 안 해요. 아 그래요? 유튜브가 이게 뭐길래 민학기 많이 구독 많이 해주십시오. 영범 영범 자 누나스타 안녕하세요 준중입니다. 자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라임라이트 압구정 라임라이트 나와 있고 최근에 영상에서 계속 댓글에 자꾸 오버헤드 스쿼트 어떻게 하냐고 오버헤드 스쿼트가 뭐냐고 자꾸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직접 한번 전문가한테 배우러 왔거든요. 저를 오버헤드 스쿼트 알려주실 전문가 한번 모셔봤거든요. 한번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범 그게 뭐예요? 아, 제 채널에서 아, 네. 영상 찍을 때마다 아, 네. 인트로 영상 이렇게 인사 보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최근에 만들었는데 소개할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지금 여기 라임라이트에서 그 전문 크로스핏 코치로 활동 계시는 영범님이신데 그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시고 네, 네. 오늘 제가 그래서 오버헤드 스쿼트 배워보려고 진짜 전문가 혹시 코치 자격증 있으신가요? 아 있죠. 아 있으십니까? 네네. 아 네네. 그 오버헤드 스쿼트가 정확히 어떤 건가요? 저희가 크로스핏 이제 세미나에서 기본 동작 9가지를 배우는데 가장 어려운 이제 스쿼트로 저희한테 알려주고 오버헤드 스쿼트는 사실 크로스핏에서는 스내치라는 동작이 있는데 역두 동작 중에 그거를 이제 좀 안정성으로도 잘 하기 위해서 보조 운동으로 많이 하세요. 그 스내치가 대충 어떤 동작인가요? 대략 보여주세요. 장미란 선수가 네. 이전에 했던 이 바닥에서 쭉 올라와서 머리 위로 받아서 스쿼트하고 그다음에 여기까지. 그 동작을 하기 위해서 보통 하는 운동이 그 오버헤드 스쿼트. 그렇죠. 이제 좀 보조 운동으로 네. 보조 운동으로. 보조 운동으로. 실제로도 크로스핏에서도 많이 하는 운동인가요? 체육관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다리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백스쿼트 있고 다양한 그 운동 동작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조금 위험성이 좀 높고 유연성이 좀 필요한 오버헤드 스쿼트를 조금 안 하는 체육관도 있고 하는 체육관도 있고 저희도 이제 바벨보다는 캐틀벨 가지고 좀 많이 해요. 왜냐면 사실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에는 캐틀벨 운동이 되게 좋거든요. 네. 그럼 한번 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오버헤드 스쿼트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립 넓이를 찾아야 되는데 이거는 저희가 쓰는 이제 PVC 파이프예요. 이걸 가벼운 걸로 먼저 그냥 최대한 넓게 이렇게 잡고 머리 위로 이렇게 여기서 한 좁혀 나가면 머리 위에 이렇게 바벨이 올라가요. 네. 그래서 저는 이 홈 파여져 있는 데서 엄지 한 뼘 정도 네 이렇게 먼저 잡고 시작해요. 그래서 이때 팔꿈치가 이렇게 뒤로 열리거든요. 네. 이거를 안쪽으로 이렇게 이 PVC를 부러뜨린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조이셔야 돼요. 그래야 견강이 안정화되니까.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그걸 끌어내리고 또 들리면 안 되고 끌어내리고 네 이 상태.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뒤로 넘어갈 수 있다. 요 정도 그립이면 딱 괜찮아요. 근데 너무 좁게 했을 때 안 넘어온다. 이거는 좀 위험하다. 혹시라도 뒤로 넘어갔을 때 안 넘어오면 어깨가 다치니까 이게 같이 떨어져서 내가 나와야지 또 부상 방지. 그렇죠. 네. 하다가 이제 균형을 잃어서 뒤로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네. 그 그립을 먼저 찾고 네. 그 다음에 오버헤드 스쿼트를 이제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네. 가벼운 걸로 먼저 해보고 넘어가고 좀 더 넓혀보고 넘어가고 그래서 해보면서 그립이 또 계속 바뀌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백스쿼트 하듯이 뒤에 이제 이렇게 얹고 여기서 이제 시작해요. 여기서 이제 비하인드 넥 프레스 하듯이 그대로 이제 웨이트 가벼우면 그대로 밀면 되고 나중에 중량이 올라갈 때는 이제 또 다른 기술을 써서 제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 상태에서 발 넓이 어깨 넓이 열고 그 다음 그대로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이 견갑을 그럼 네. 딱 잡아주면 돼요? 그렇죠. 내려요? 끌어내려야 돼요. 네. 그리고 네. 이제 흉곽이 많이 열려야 되기 때문에 고개도 앞으로 저는 좀 빼거든요. 거기서 이제 비하인드 넥으로 프레스 해보세요. 네. 네. 그렇죠. 손목이 너무 꺾이진 않게 살짝만 이렇게 말아주고 약간 벤치프레스 하듯이 이렇게 딱 건다는 느낌으로 그 다음에 이제 스쿼트 네, 천천히 내려가세요. 오케이 올라오 이 여기가 엄청 늘어나는 게 네. 느껴지실 거예요. 다시 짱 네, 다시 올라오고 오케이. 이게 지금 몇 킬로예요? 95파운드 43킬로
오케이. 약간의 미 뺀다는 느낌 아니고 받친다는 느낌. 이제 받친다는 거죠. 그쵸? 네. 오, 천천히 해요, 천천히. 오, 천천히. 오케이. 이 60이 길어요? 네. 106. 둘, 하나 더. 넘. 와. 그래도 처음 하시면 되게 좋은데요. 아, 이게 안정성이 되게 올라온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몇 킬로죠? 70킬로. 70킬로? 제가 몸무게가 72킬로 정도 되니까 제 몸무게까지만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게 지금 몇 킬로죠? 이게 111킬로. 111킬로? 111, 245. 아, 245. 벨트, 벨트. 네, 네. 좀 이따 차겠습니다. 아, 네. 아, 6까지는 안 차요. 6까지는 안 차요. 와. 멋있다. 야. 와. 아, 이 받는 게 확실히 다르네. 다르네요. 둘. 셋. 와, 오케이. 와. 와. 영범. 야. 강력하다. 강력해. 12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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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kg. 와. 120kg는 배에 차겠습니다. 와, 미쳤다. 허리, 진짜. 허리를 또 보아야 되겠다. 네, 확실히 진짜 다르긴 다르네요. 와, 진짜 잘하신다. 몇 드세요? 강원진. 오버했을 것 같아요. 네. 그때 295로 두 개? 295와 305면 130kg 할걸요? 130kg? 네, 지금. 아, 여기 괴물들만 있네. 아, 여기 무서운 곳이네. 아, 씨. 자, 와. 와. 수고했습니다. 와, 잘하시네, 진짜. 오케이. 자, 이게 몇 킬로예요? 290, 133킬로입니다. 와. 괜찮아요? 처음 도전하는 겁니다. 아, 무리하지 마세요. 평소에 이렇게 안 해요. 아, 그래요? 유튜브가 이게 오길래. 미나케. 많이 구독 많이 해주십시오. 영범, 영범. 영범. 아, 파이팅, 파이팅.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네. 천천히, 천천히. 와, 너무 좋다. 아, 씨. 아, 괜찮아. 아,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아, 잘했어. 아, 그럼 저희 몇 한 거죠? 120kg? 120만 해도, 와. 아, 진짜 잘했어요. 120 성공한 거죠? 아, 진짜 잘했어, 잘했어. 120만 해도. 아, 한 번 잘할까요? 마지막으로? 이거 혹시 네. 나중에 뭐 네. 열심히 해서 가지고 네. 채널에 올리시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오케이! 왜 그랬어요? 저도 딱 끝내지. 아니, 현실적인 이야기도 들려드려야 되니까. 아, 실패한 것도 보여줘야 된다. 인간미. 네.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죠. 이래서 헬스장에서 하면 안 된다. 네. 아, 헬스장에서 난리 나. 건물 난리 나죠. 오케이. 자, 오늘 이제 오버헤드 스쿼트 한번 배워봤는데, 네. 아, 생각보다 되게 어렵더라고요. 어렵죠. 네. 제가 이제 저는 처음 하다 보니까 이게 확실히 그 할 수는 있는데 네. 안정화 때문에. 안정성이 좀 네, 안정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고 운동이 모든 운동도 그렇지만 많이 해서 네. 어느 정도 숙련이 돼야 확실히 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배워봤고 마지막 영범님께서 구독자님분들에게 한마디만 하신다. 아, 오버헤드 스쿼트를 이제 잘하고 싶거나 오버헤드 동작들을 좀 욕심이 나시는 분들은 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은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자기 본인의 이제 운동 목적에 맞게 동작을 선택해서 운동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하체 근력을 키우고 싶으시면 이제 뭐 백 스쿼트나 프론트 스쿼트나 뭐 다른 동작들도 많기 때문에 그냥 모발 스쿼트 해야지 해서 하기에는 위험도가 너무 높습니다. 근성장을 위해서는 이거 하지 마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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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널 소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네, 제 채널 소개 하겠습니다. 저 유튜브에 영범을 지금 영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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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되게 재밌어요. 제가 자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자주 보는 시들이 되게 재밌고 운동도 잘하시고 하니까 많이 구독하셔서 운동도 많이 배우시고 크로스핏에 관해서도 네. 많이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또 크로스핏 동작 중에 많이 궁금하신 거 있으면 한번 또 와서 알려주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케이.